2020년 NGXT에서 출시한 SFF용 미니 케이스 H1. 이 출시 당시 컴팩트한 사이즈의 심플한 디자인으로 수많은 SFF 매니아들의 선택을 받으며 무려 50만 원이나 하는 높은 판매 가격에도 이 웬만한 하이엔드급 케이스보다 많이 판매되는 인기 케이스에 등극하였는데요. 해외에서 최악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H1에 번들로 포함되어 있는 이 라이저 케이블 킷의 설계 미스로 H1으로 조립한 PC에 화재가 발생하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해버린 것이죠. 결국 NGXT는 판매분 전량 회수라는 초강수를 두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지 않고 잘 넘어갔지만 워낙에 디자인적이나 설계적으로나 가격적으로까지 당시의 SFF용 케이스 중에서 가장 잘 만든 케이스였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SFF 매니아들이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난주 NGXT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H1을 개선한 H1 V2 모델이 출시되었다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송 실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새롭게 리빌딩되어 출시된 NGXT H1 V2를 간단하게 리뷰해보고 NGXT H1 V2를 활용한 SFF 규격 게이밍 PC의 견적도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관을 보면 디자인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요. 규격을 보면 기존의 H1이 너비 187.6, 깊이 187, 높이 387.7mm, H1 V2는 너비 196, 깊이 196, 높이 405mm로 전체적으로 크기가 미세하게 커져서 컴팩트한 사이즈가 강점이 아닌 가장 중요한 SFF용 미니 케이스에 이게 웬일인가 했지만 확인해본 결과 실제는 체감하기 힘들 정도의 차이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알아주세요. 기존 케이스 상단부 우측에 위치했던 IO 포트는 좌측으로 변경되었으며 USB 타입 A 포트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측면부 에어홀은 전작 H1에 비해 조금 더 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쿨링 성능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하려 했을 텐데요. 얼마나 쿨링 성능이 좋아졌는지 잠시 후 시스템 부하 테스트를 통해 PC 사용 시 H1 V2 케이스의 내부 온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측면부 에어홀 내부에는 이 외부 이물질이나 먼지가 케이스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먼지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데 먼지 필터는 자석으로 손쉽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먼지 청소를 하기에도 매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죠. NGXT H1 V2는 외부보다는 내부를 봐야 변경된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케이스에 번들 CPU 쿨러로 제공되는 순행 쿨러는 기존 140mm 그대로지만 파워는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H1이 650W 파워를 번들로 제공했다면 이번 H1 V2는 파워를 750W로 업그레이드 적용해 놓아 보다 높은 등급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H1의 경우는 RTX 3070급 이상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기엔 조금 버거운 파워 용량이 단점이었지만 100W를 업그레이드하여 RTX 3070Ti까지는 무리 없게 사용할 수 있죠. 넉넉한 파워 용량을 제공해 줍니다. 또 기존 파워가 SFX-L이었다면 이번 H1 V2는 SFX로 바뀌면서 부피까지 줄어들어 공간 활용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케이스 후면부에 쿨링을 위한 92mm 배기팬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죠. 와, 이 팬 컨트롤러도 기본 장착되어 있는데요. NGXT 캠으로 모니터링과 제어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기존 H1과 차별성이 이제는 확실하게 보이시죠? NGXT H1의 최대 이슈는 역시 라이저 카드 문제일 겁니다. 우선 케이스 화재 사건의 주 이유였던 라이저 카드 쇼트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그래픽 카드 호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케이블 역시 PCIe 4.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출고되었습니다. 쇼트도 문제였지만 특히 그래픽 카드 호환 때문에 메인보드 바이오스에서 PCIe를 강제로 젠3로 고정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 거죠. 아까 케이스가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정도로 미세하게 커졌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내부 공간이 더 넓어졌습니다. 공간 효율이 좋아진 거죠. 그로 인해 배기에 사용되는 팬도 하나 장착되었고 특히 좋은 건 그래픽카드 장착 공간이 더 넓어졌다는 겁니다. 기존 H1은 길이 305mm, 폭 128mm까지 그래픽카드가 지원되어 3팬이 적용된 그래픽카드 장착은 불가했었지만 H1 V2의 경우 길이 324mm, 폭 145mm까지 그래픽카드를 수용할 수 있어 324mm 이하의 길이라면 3팬 그래픽카드도 두께 때문에 장착이 불가한 불상사가 사라진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케이스 쿨링 성능을 알아보려 합니다. 테스트를 하려면 시스템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추천 견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 인텔 12세대 코어 i5 12400으로 시스템 구축 많이 하시는데요. 인텔이 초심을 많이 잃었나 봅니다. 가격이 많이 비싸져서 30만원 이하로 내려간 AMD Ryzen 5 5600X와 3만원 정도밖에 가격 차이가 나지 않으니 말이죠. 거기에다가 SFF 시스템 구축 시 필수인 메인보드는 가격이 거의 비슷하지만 인텔의 경우 값비싼 DDR5 램을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걸려 SFF 시스템을 구축 시에는 차라리 DDR4 지원 메인보드가 있는 5600X로 가성비 좋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요. 이렇게 스펙을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SFF 시스템용 근본 메인보드 ASUS ROG Strix B550i 게이밍에 32기가 25600 클럭 삼성 시금치 메모리 RTX 3060Ti 그래픽카드 삼성 PM981A 512 조합이면 수냉 쿨러와 파워 라이저 케이블까지 제공되는 NGXT H1과 함께 최상의 가성비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저희 영재 컴퓨터에서 구매까지 가능하니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상세 설명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위와 같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추천 견적을 이용해서 NGXT H1 V2의 시스템 구축 시의 쿨링이 제대로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마크 타임스파이 테스트입니다. GPU 온도 최저 46.75도, 최고 70.59도로 아주 준수한 쿨링 성능을 보여주네요. 다음은 파이어스트라이크 테스트 이 GPU 온도입니다. 최저 44.25도, 최고 71.36도로 역시 쿨링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쿨링이 아주 잘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CPU와 GPU,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에 부하를 주어 실사용 시와 같은 환경을 구현해주는 리얼벤치 시의 케이스 내부 온도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한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그래픽카드 부분이 35.7도, CPU 쿨러 라디에이터 부분은 32.3도, 그래픽카드 쪽의 사이드 패널이 32도로 쿨링이 매우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영상 잘들 보셨나요? 사실 H1으로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 구매 문의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판매 금지가 되었을 때 저희 역시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H1 V2는 이전의 문제 해결뿐 아니라 케이스의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출시했기 때문에 마음 놓고 판매할 수 있어 너무 기분 좋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디자인이나 성능, 가격 등 이 모든 면에서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케이스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성능 SFF PC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시나요? 그렇다면 NGXT H1 V2 추천드립니다.